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차단제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심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8살 주부 이혜영 씨. 이 씨는 30대 후반이 되면서 심해진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입니다. 햇빛이 강해진 요즘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차 싶었을 때내 피부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꺼머적적 하면서 이렇게 모공이 막 늘어지고 그런 게 이제 보였을 때는 자외선으로 해서 많이 이미 나는 손상을 받았을 때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외선은 차단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내 피부가 건강했을 때 많이 발라줘서 차단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정확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뉩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미네랄 성분이 피부 표면의 얇은 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원리입니다. 비교적 피부 자극이 적지만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학적 차단제는 화학 성분이 피부에 흡수됩니다. 자외선이 침투하면 이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열로 변한 데 발산되면서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보이지 않고 사용감이 좋지만 자외선이 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을 바르고 나서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런 자극을 주는 게 자기하고 안 맞는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서 빨갛게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음을 되게 많이 호소하는 분도 많고, 특히나 눈따가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선을 안 바르시는 분 중에 거의 한50% 이상은 그 약간 눈이 따갑거나 이런 향 때문에 못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에 남아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공기 속 먼지가 달라붙어 피부가 붉고 가려운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클렌징 오일 같은 유성 성분의 세안제로 얼굴을 닦은 뒤 거품이 나는 수성 성분 세안제로 다시 씻어내는 이중 세안이 필수형입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